오늘은 이걸 해볼 거예요. 제가 요즘 덕후가 됐거든요. 일단 준비물이 있어요. 이것도 없진 않겠죠? 이렇게 필수 준비물. 이거는 하나만 해도 돼요. 제가 두개다 사왔어요. 제가 사이즈. 그리고 자기 최사진. 사진이 있으면 됩니다. 일단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사진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으셔야 하냐면, 이 보호필름에 맞게 뽑아야 합니다. 이거에. 그래서, 세로 8.7cm, 가로 6.2cm, 약. 근데 이게 사이즈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2mm에서 3mm 정도 줄여서 뽑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6, 8.5 이렇게 뽑았거든요. 이렇게 뽑아주시고, 이 사이즈에 맞게 이것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미니미니한 거, 이거는 좀큰 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준비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선택이 있어요. 이 데코 스티커는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 제가 차원화를 만들 건데, 제가 좀 여러 개 포카를 갖고 있어요. 이미 좀 많은.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서. 이거는 제가 직접 뽑았던 포카입니다. 특별하게. 어이구, 빛이 너무 세서 이서 얼굴이 안 보이네요. 포카는 두 장이라서 따로따로 보여드릴게요. 가을 포카입니다. 그리고 헤이니 포카. 이렇게 다른 포카도 더 많아요, 물론. 제가 뉴진스 포카도 그 포카만 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샀어가지고 그 포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다니엘 포카도 두장 있고요. 아이브. 이번에 IM 나왔잖아요. IM 앨범도 사서 IM 포카도 있어요. 일단 아이의 앨범은 좀 구성이 좋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생 네 컷, 저는 이서 인생 네 컷을 뽑았습니다. 네컷 이거랑 스티커를 특별히 주더라고요. 이서 스티커 진짜 너무 이뻐요. 우리 이서, 저랑 몇살 차이 안 나는 언니. 원영이가 나왔어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원영이. 이거, 이 탑로더 크기는 큰 탑로더예요. 작은 거 말고 아까. 그래서 요 안에 제가 슬리브까지 야무지게 껴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답니다, 우리 원영이. 일단은 저는 차은우 사진을 두장 준비해 왔어요. 저는 아랫 사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사진들을 다 잘라줄게요, 가위로. 왜냐면은 이래야지 포카를 만들 수 있어요. 잘랐습니다. 짜자잔. 완벽하죠? 여기 내 귀퉁이를 조금 둥글스름하게 다듬어 줄 거예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포토카드인가 슬리브. 제가 이거를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밑에 좀더 도려내야 됩니다. 아니야, 제발 그런 일 없게 해줘. 오케이, 완벽하게 딱 맞네. 이런. 너무 좋은데? 진짜 넣으니까 더 잘생겨졌다. 아, 원래 잘생겼지만. 와, 딱 맞아, 포커 사이즈. 이제 데코를 할 건데, 마침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개더 있다고 해서. 다 됐어요. 완전 이쁘죠? 하나 완성했고, 하나 만든다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안 걸리네. 그 다음에, 넣는 거에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힘들었다, 넣는 거. 그래서 오늘 포카 완성 뒤에는 빈 포카. 안녕.